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 하베스트사의 블랙골드 프로젝트 계약 변경권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이사회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강영원 씨와 GS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실세들 간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모종의 흑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보다 두 배,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넘게 더 들어간 하베스트사 블랙골드 프로젝트 계약 변경은 당시 강영원 사장의 사전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베스트사의 이사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본사 최고 경영층, 즉 강영원 사장이 승인했다는 게 석유공사의 공식 입장. 하지만 정작 석유공사 이사회는 100% 자회사인 하베스트사의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석유공사 이사회에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경영 방침이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호스트 컨트리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다 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는 현지에 그 회사에 있던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가지고 경영을 하자 하는 게 전임 사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요. 자회사의 계약 사항을 일일이 본사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석유공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경영 목표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블랙골드 프로젝트의 계약 변경이 승인됐던 2012년 석유공사의 경영 목표입니다. 글로벌 운영 회의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운영 현황 공유, PMI, 인수기업 통합 완성, 글로벌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이처럼 4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간 자회사 하베스트사의 경영은 본사의 주요 경영 지표로도 설정돼 있어서 이사회의 주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9년 말 하베스트사 인수 이후 정유 부분인 나을사의 부실 때문에 하베스트의 적자가 본사로 전가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석유공사마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루어진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계약 변경과 더불어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다 할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에서 오기 때문에 이분 내부적으로 잘 안 보고 지금 한동안 안 했어요. 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자회사가 하는 것들을 상당히 깊이 또 세부적으로도 다 간섭을 합니다. 일상적인 비용 지출까지도 때문에 석유공사 내부에서조차 강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 용역사와 깊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상 하베스트 자체 승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오너인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강영원 전 사장과 GS와의 특별한 인연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강 사장은 고등학교 동창인 GS 칼텍스 부사장에게 하베스트 정유 부문인 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기업의 해외 기업을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 평가를 부탁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석유공사법 구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청문회에서도 강 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GS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두 명씩이나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보내서 하베스트에 대한 자산평가를 했습니까? 여기에 MB 정권 실세와의 유착고리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교회 인맥으로 MB정부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당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는
베를린치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실 덩어리인 날사의 인수 근거를 마련해준 자문팀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찬 씨는 메릴린치 입사 전에 GS 계열사인 주식회사 승산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X의 계열에서 승산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투자 기업 인수 합병 및 그 투자 관리를 했습니다. 네, 거기 입사는 어떤 경로로 했습니까? 입사는 그 오너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승산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정확히 4년 근무했습니다. 석유공사와 MB정부 실세 그리고 GS 간의 유착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MB정부 자원 외교에 관여했던 정권 실세들과 기업들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